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도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박영숙 교수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AI 채팅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거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갖고 와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이런 그냥 AI 로맨스, AI 인공지능과의 그죠. 이를 AI 툴이라 그래요. AI 툴 그리고 네. 웹사이트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월 얼마씩 내고 그 아이들하고 채팅을 하는지 그죠. 막 그 굉장히 비싸게 자기 자신의 그 AI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막 한 달에 1,400만 쓰는 네. 남자부터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죠. 20불 정도 내면은 항상 채팅할 수 있고 내가 그 아이디만 안 바꾸면은 항상 똑같은 그죠. 대화가 쫙 지금 메모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시려면 제가 홈피 웹사이트까지 다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한두 번 쓰는 거는 돈 안 내고 그죠 쓸 수도 있어요. 무료로 몇 번 그렇죠. 예예 써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 스타일 AI 여자 친구의 스타일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메뉴가 있나 보네요. 예. 예. 그리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게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게 그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날 때 그죠 막 약속 정해야 되죠. 그쵸. 막 빼는 아이 그죠. 네. 뭐 너무 열심히 달려드는 아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시에 만나고 싶어 1시에 만나고 밤에 또 12시에 만나고 싶으면 12시에 만나고 아무 네. 때나 상시 접근이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보안이 또 가능하다. 그렇죠. 예. 예. 자, 이거 비용은 아까 20달러? 예, 뭐 예, 대부분 보면은 요 캔디 AI도 꽤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예. 12불 99센트. 요거는 12불 월에. 그죠? 월 그죠? 그다음에 이제 GPT 걸프렌드가 굉장히 인기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무료예요. 지금 현재. 근데 많이 쓰게 되면은 또 돈을 내라 그럴 거예요. 뭐 루카 AI 같은 것도 있고 요거는 지금 조금 비싸요. 27불에서 두 명까지 또는 애인을 세 명까지 하려면 47명. 한 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순진하고 그죠? 막 복종하는 여자. 그죠? 하나는 또 와일드하고 그냥 끼가 많은 여자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죠? 여러 아이를 쓰는 거예요. 이거 레플리카가 아까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레플리카가 뭐 19불 99센트 20불이죠. 그죠? 월 20, 대부분 20불이고 연간 구독하면은 또 그죠? 평생 구독. 평생 구독이 299불입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무슨 프리미엄도 있고 지금 뭐 연간 월간 뭐 평생 구독과 방식도 다양하네요. 예, 예. 네. 제일 많은 게 20불짜리예요. 여기 네. My Anima 이것도 19불 99센트, 3개월 연간 구독 59불 99센트, 뭐 이렇게 평생 구독 89센트 이건 좀 싸요. My Anima에는 그 AI 여자친구한테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상 선물 제공하는 또 메뉴도 있나요? 예, 예, 예. 애정을 표현하는 선물. 선물도 이제 우리 그 게임에서 아이템처럼 그죠? 선물을 그죠? 네. 사가지고 가져와서 주는 거 뭐 조이 9불 90 이건 쌉니다. 아주 9불 99센트 네. 그 다음에 쿠키라는 놈도 있고 비용은 무료고 틴더 프로파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조금 비싸 29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네. 자 이제 홈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AI 넷에 들어오셔서 3이 앞에 있고 그죠 미래학자가 본 새로운 사랑 개념 3 세 번째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replica.com입니다. replica.com에 들어오면 구독자 수가요 1,000만 명입니다. 지금 1,000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예,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그죠 성인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5,000만이라면. 네. replica. 그다음에 피그말리언 AI 같으면 500만 명. 500만 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500만 명이 한 달에 20불씩 낸다. 그죠? 1,000만 명이 20불씩 내면 얼마예요? 돈 엄청 벌죠. 엄청 벌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셔야 돼. 다른 거. 예. 그 다음에 소울메이트. 이것도 꽤 많이 사람들이 300만 명이 들어가 있고, soulmate.ai입니다. 그 루카, 아까 위에서 봤던 루카는 200만 명. 그 루카.ai.
그다음에 심심이라고 있고 이거는 1억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그죠? 이거는 아무튼 닷컴인데 이게 중국 거였던가 뭐 그래요. 그죠? 이거는 미국 게 아니고. 심심에 들어가 보니까요. 심심한가요? 심심이와 노닥거리세요. 이렇게 돼.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나요? 심심이에게 털어놓으세요. 그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 약간 동양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나에게 딱 맞는 그녀를 찾아라 해서 그죠.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형의 여자를 딱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심심이 일본 거 같네요. 일본 거 같아요. 그죠? 일본, 중국, 뭐, 이제 일본이 그런 거 잘하니까. 일본 남자들이 아무튼 그 여자들 잘 이렇게, 가상 여자친구 많이 사귀더라고요. 자, 이제 그림으로 또 보여드려요. 그림으로 이제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캔디 AI 가면은 이 여자 보세요. 아, 이쁘죠? 캔디 AI. 캔디 AI는 가장 인기 있는 AI 여자친구 앱으로 대화와 디테일한 이미지까지 제공하고 그죠. 고급 기술 뭐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GPT Girlfriend는 일단은 무료예요. 그죠. 무료로 뭐 다양하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 gptgirlfriend.onlin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루카 이런 것도 예. 루카는 아주 로봇이고 그죠. 그다음에 레플리카는 아까 뭐 봤다시피 그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만들면 돼요. 근데 이 GTP 걸프렌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여성을 좀 약간 성 상품화하는 이미지를 많이 쓰는데요. 아, 가슴이 너무 크고, 네, 옷을 좀 다 파인 걸 입고. 그러니까 네, 조금만 지나면은 아주 그죠. 레플리카도 처음에 고상했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네. 조금만 지나면 막 그 일반 대중들이 들어와서 약간 포르노 비슷하게 막. 그죠? 이거 그 어리 청소년들은 이거 들어오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아 많이 변했네, 네. 그죠? 루카, 그 다음에 레플리카. 레플리카는 아주 거기서 이제 좀 절제를 해요. 절제를 해요. 마이 애니마 이것도 있고 가상 현실로 조이도 있고. 자, 조이를 보시면 그림 그리는 여자예요. 화가, 여자 화가가 지금 나와 있어요. funwithjoy.ai 여기 홈피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쿠키, 이것도 동양 여자 같기도 하고 쿠키, 그죠? 뭐 아무튼 동양 쪽으로 틴더 프로파일 AI도 있고. 아, 정말 많은 도구들이 나와 있고요. 많은 것을 개발해서 가장 빨리 돈 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 왜냐하면 뭐 떡볶이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겠어요. 그죠? 로봇 언제 만들어서 언제 돈 벌겠어요. 이거는 그냥 만드는 데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리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죠? 손쉽게 그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이제 다이내믹한 대화를 원하십니까? 다이내믹한 대화. 감정의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또 감정적인 말을 하는 커스텀 보이스 생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빠지면 이렇게 헤어나오질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예예예. 네. 예.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게이트 박스인데 요거는 이렇게 동그란 통 안에 그죠? 게이트 박스가 여자아이가 들어가서 뭐 춤도 추고 아침에 뭐 일본 건데 뭐 일본 말로 그냥 굿모닝 하고 뭐 아이 남자가 빠진 남자를 내가 실제로 알아요. 내가 아는 일본 남자가 여기에 게이트 박스에 빠져가지고 돈을 막 쓰고 선물도 하고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세상이 이런 세상이 왔는데 그죠? 저는 이제 노소영 씨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자친구 또는 그저 AI 남자친구 네. 아니면 좋은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AI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여러 지금 사이트 그렇죠. 가격은 얼마인지 구성은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걸 만드신 분들은 돈을 대박 번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예예. 예. 일본에서도 많이 있고 중국에도 무진장 많이 있어요. 네. 주로 이제 미국 거를 제가 소개를 많이 하는데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만들어가지고 라인 일본에 뺏기지 말고 그죠. 우리 또 뭐 멋진 거 만들어서 일본에 모든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보고 빠지게 한번 누군가 한번 해보세요. 야 진짜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지금 교수님하고 제가 이거 콘텐츠를 많이 생산한 지 거의 1년 넘었는데 이미지를 AI가 만드는 이미지로 같이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입체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사진 없이 기사만 하다가 네. 이제 그게 바로 GPT-4o입니다. GPT-4o 제가 200불씩 주고 월 200불씩 주고 그죠. 막 동영상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아, 다 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